네. 트랜스젠더의 군복무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한 적 없다. 이제 해야겠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을 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 거죠? 이 말은 변희 수하사가 사망하고 13일 지나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사의 공개 기자회견 이후 트랜스젠더 군 복무 논란이 우리 사회를 뒤흔든 지 1년이나 지난 때입니다. 정리하면 시간이 1년 넘게 흐를 동안 군은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걸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스스로 고백한 겁니다. 네, 군대가 그렇게 1년을 뭉갤 수 있었던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연 군대만 트랜스젠더를 차별하고 혐오했냐는 질문입니다. 자동차 리스업체에서 일하는 최유리 씨는 최근까지 자신의 성 정체성을 감추며 살아왔습니다. 이게 제 옷방이고요. 제 남자로서 일해야 될 때 옷들이 이제 여기 좀 있어요. 이런 게 좀 있고 제 정장들도 좀 있고. 용기 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자 직장 동료의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나 수술하고 만지게 해줄 수 있냐? 엄청 수치심 들거든요. 아무리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도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우리 식구 더 이상 못 만나, 너는. 자기 아이의 정체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날 수 없어. 만나도 괜찮아요, 저는. 굳이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너 웃고 넘어가는데 볼일 보고 집에 와서 생각하면 막 너무 괴로워요, 그런 게. 너무 괴롭고. 어릴 때부터 자신의 몸이 싫었고 그 생각을 이겨내려 운동에 전념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트랜스젠더가 설 곳은 많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해야 되나. 근데 사실은 이렇게 저는 일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주어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만두는 것 자체가 저 스스로한테 생계 위협을 하는 거라서.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하죠.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직장을 그만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싫은가? 내가 여기 이 회사에 같이 있으면 안 되나? 그럼 내가 그만둬야겠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서 결론은 그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하면 그냥 죽어서 편해지고 싶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했던 트랜스젠더 김기용 씨는 늘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당신들이 살아있으면 옆에 사람도 살아가게 되고 우리 살아내는 게 투쟁이라고. 내가 살아내지 않고 그냥 살아갈 수 있게 싸울 테니까 그때까지 제발 살아내주세요. 제발 살아달라고 호소했던 기용 씨가 지난 2월 세상을 등졌습니다. 나는 생존하면서 이 싸워 나가야 된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한순간 그렇게 떠나니까 저한테 너무 충격이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 목소리를 내왔던 그는 노골적인 혐오에 시달려왔습니다. 동네 주민이 담벼락에 대놓고 기용 씨의 욕을 적기도 했습니다. 쓰신 분 집 자기 담벼락에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훼손이라고도 뭐라고 말을 못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게 항상 지나가야만이 되는 길이었어요. 기홍 씨가 늘 지나다니던 길에 적힌 담벼락의 욕설은
모욕죄로 고소한 뒤에야 페인트로 대충 지워졌습니다. 혐오의 흔적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혐오들을 많이 접했죠. 집 앞 화분에 칼이 꽂혀 있기도 했고요. 너무 불안하다, 무섭다. 나 정말 이러다가 살해당하면 어떡하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는 삶도 혐오도 지쳤다는 유서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음악교사였던 기영 씨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도 교단의 설날을 꿈꿨지만 끝내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성소수자들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살기 힘들어가면서 아파가면서 그런 생활을 하겠어요. 그렇게 운명을 타고 난 거를 그건 병도 아니고 우리하고 다른 것뿐인데 그런 거를 좀 이해해주고 마음에 있는 사람들 마음 안 아프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남들과 다르다는 것, 그 이유만으로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것 같다고 트랜스젠더 아들을 둔 부모는 말합니다. 우리 아이 방문을 아침에 이렇게 열 때 가족들은 조마조마해요. 지난 밤을 잘 견뎌냈을까?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낭떠러질 때 늘 서 있다. 트랜스젠더들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몇 년간 지켜보는 게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취업 문제에서도 그렇고 뭐 군복무라든지 진학 문제도 그렇고 항상 자기의 정체성을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렇게만 묻는 세계 속에서 어떻게든 자기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이 아주 사실 힘든 일이죠. 지난해 트랜스젠더 59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참여자의 85.2%가 지난 1년간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5년간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469명 중 57.1%가 직장에 지원하는 것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장애, 나이,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인권위가 시정명령도 내릴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비사법적인 절차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정권고 내지는 시정명령을 통해서 일어난 이제 차별을 중지시키고 재발을 방지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이제 정확하게 적시를 하고 있고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우리 국민은 반대한다! 보수 개신교는 차별금지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19대 국회까지 차별금지법이 7번이나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되거나 철회됐습니다. 2013년 무려 51명의 의원이 참여한 차별금지법안도 발의 두 달 만에 자진 철회됐습니다. 소위 보수적인 기독교노들이 중심이 돼서 일요일 날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우리 지역에 어느 누구누구 국회의원이 이 동성애에 찬성했는데 다음에는 꼭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렇게 몇 번 하니까 그 거물 정치인이란 분들도 그냥 다 무릎을 꿇더라고요. 와, 이렇게 세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네. 잘못하면 내 표 관리에 큰 문제가 생기겠네. 난 좀 빼줘.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 둘씩 서너씩 수십 명이 다 빠져나가고 나니까 10명이 안 되면 법안을 발의 못하거든요. 이상민 의원은 평등법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발의 전부터 이상민 의원 사무실 앞에서 매일같이 법안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넉 달, 다섯 달째 하고 있거든요. 그 추운데 정말 허리가 얼어서 발이 다 그 뭐지 그 동상이 걸릴 정도로 그
그게 바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고. 이게 진짜 통과된다면 우리나라는 끝장이에요, 끝장. 가정도 끝장, 나라도 끝장, 다 끝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죽기 살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상민 의원에게 보수 개신교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의원님 사무실 앞에서 이렇게 피켓 시위하는 거. 네. 예. 혹시 좀 보셨어요? 예, 봤죠. 여러분 전화도 통화하고 그러는데 문자 폭탄도 많이 받고 또 항의도 받고 그러면서 저도 맷집이 커졌어요. 제가 저 목사님들이 그러세요. 막 성경을 갖고 오시면서 성경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만 만들었는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불과한데 그 사람들은 목사님이 위로하고 껴안고 또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걸 해결해주고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들이 만들려는 평등. 이 의원은 법안의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정체성을 삭제하라는 회유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 열거 사유 중에 성지향성과 성정체성을 빼라라고 하는데 그걸 왜 빼야 되는지. 근데 빼라고 하니까 더 넣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걸 빼야 된다는 얘기는 이걸 빼서 부당한 차별을 하겠다는 사회적 인식과 풍조가 있구나. 그 조항은 반드시 넣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깨우침을 하게 됩니다.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 우리 자료들이 이렇게 차별은 실제 한다라는 거를 입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혐오와 차별로 고통받고 있다 호소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 우리 사회가 응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그러면 어떻게 응답하자는 건지 저는 그걸 꼭 묻고 싶고요. 차별금지법이 8번 발의되는 동안 국회 법안소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변희 수하사가 차별과 혐오에 지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솔직히 차별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저희는 가만히 숨어서 살아나는데 저희는 이제 세금도 내고 한 국가의 국민인데 자랑스러운 한 국가의 국민인데 왜 이렇게 숨어서 살아야 하는가? 왜 사람이 차별받아서 죽고 있는데 아직도 이 법을 망설이고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당장 주변의 친구, 애인, 동료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최전방 전차 조종수로 활약했던 변희수 하사, 그리고 살아내는 것이 투쟁이라며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싸웠던 김기용 활동가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두 사람이 간절히 바랐던 건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우리 사회의 공고한 혐오와 차별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도 성별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입니다. 이 헌법 정신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해왔지만 2007년부터 지금까지 이 법은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헌법이 표심을 넘어서지 못한 겁니다. 차별로 인해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다면 그 차별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차별하지 말라는 너무나 당연한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거처 없이 거리나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임산부. 최근 출산한 청소년을 알고 계시거나 당사자인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